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은 바로 마인크래프트 미니게임인데요. 오늘의 미니게임은 바로 블럭 닌자라는 미니게임인데, 혹시 모바일 게임 중에 후르츠 닌자라고 하는 모바일 게임 아시는 분들 있나요? 옛날에 스마트폰이 초반때? 그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스마트폰 게임인데 요즘은 잘 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블럭들이 바닥에서 빡빡막 올라올 거예요. 그럼 그 블럭을 벨면 됩니다. 네, 칼이 아니라 눈덩이를 던질 예정이고요. 실제 모바일 게임에서는 손으로 터치를 해서 긁어서 하는 거였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과일 대신에 블럭이에요. 여기 보시면 뭐 케이크, 눈, 흑요석, 노트블럭, 유리, TNT, 레드스톤, 금, 에메랄드, 다이아, 그리고 여기 드래곤 알까지 있는데, TNT가 위험하다고 하더라고. TNT 빼고 나머지는 베어도 된대요. 여기 보시면 이 오른쪽에 화면 보이는 거 있죠? 이걸 껐다가 키는 버튼이고, 여기 배경을 바꿔주는 건데, 배경은 한 9개 정도 있더라고요. 저는 화질상 가장 좋은 배경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 말고도 뒤에 몇 개 더 있어요. 그리고 여기 게임 스타트는 이걸로 베어서 시작하면 됩니다. 저 뒤에 뭐 저런 게 있는데, 저게 뭘까? 리셋, 초기화 리셋, 뭐 이렇게 다양한 것들도 많이 있네요. 게임 옵션을 가서 건드리면 되나보다. 이쪽을 이렇게 대면, 이게 근데 이상한 게 무조건 시작이 되려고 할 거더라고. 옵션에 이게 여기가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아. 이거는 잘 배거든요? 왼손? 뭐야. 아니요, 이거 필요 없어요. 일단 그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여기로 와버렸다? 어라? 이렇게 오면 안 되는데? 어? 나 뭐 건든 거지? 원래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모르겠다. 원래 그냥 시작할 수 있었는데, 옵션 잘못 만졌나봐. 블럭 정보를 봤네, 지금? 이렇게 되면? 아니, 저 게임 시작할 거예요. 자, 당황하지 않고, 이럴 때는 맵을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으로 클릭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잘 보니까 이거 엔더맨이더라, 얼굴. 왼손으로 오른쪽 클릭이 아니라 때려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블럭들이 올라올 거니까 블럭들이 이렇게 눈덩이로 맞춰주면 됩니다. 칼이 아니라 눈덩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게 맞추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거든요? 굿! 좋아. 굿! 야, 아이고. 다음 거. 좀 뒤로 가서 해야겠다.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떨어지면 안 되더라고. 블럭들이 너무 한 번에 많이 나와.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던져두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가끔 TNT가 나온다는 점 조심해야겠죠? 다음 거. 야, 오케이. 근데 블록 눈덩이가 원래 채워지는데? 아, 앞으로 가야지 채워지는구나. 어려워. 다음 거. 근데 이게 원래 모바일 게임에서는 라이프가 5개인가? 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라이프 개념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 내가 몇 번을 죽으면 끝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뺐다. 아, TNT, 노노노노. 아, 그래도 어느 정도 잘하지 않나? 이게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아, 내려가는 타이밍을 노려서 그 내려가는 곳을 써야겠다. 이렇게. 오, 좋아. 근데 여러 개가 나오면 그걸 할 수 있을까? 와, 하나라도 하는 게 어디야?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맞추는 게 어디야? 세 개 사도 줄 수도 있는데. 토탈은 내가 28개를 맞췄다는 건가? 왜 안 떠? 왜 이렇게 뜸들여? 떴다. 이게 근데 제가 옛날에 이걸 하려고 그랬었는데, 옛날에 컴퓨터에서 렉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좀 사양이 좋아야 될 거야. 이 게임 하려면 사양이 좀 안 좋으면 게임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참고해주세요. 이제 좀 잘하는데? 나 이제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 개 나오면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TNT. 깜짝았어. 케인크가 TNT랑 같이 나와. 못 맞춰. TNT랑 케이크가 같이 나와서 맞출 수가 없어요. 보스들만 맞추겠다. 오케이. 이 정도 뭐 하나쯤은 뭐 간단하죠. 나와라. 하나쯤은 간단하게 맞추지. 야, TNT 맞출 뻔 했다, 이번에 진짜. TNT. 낚는 거 쩔어. 이 정도는. 이제 한 3개 나오겠다. 뭔가 패턴을 알겠어. 뭔가 패턴을 약간 알 것 같아. 레드스톤,
흑요석 그리고 세 개 동시 나오고 막 그런 것 같아. 봐봐, 이제 조금 있으면 세 개 나올 거야. 그치? TNT가 같이 나온다는 패턴은 없었는데. 오, 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확실히 더 좋겠지? 아이고, 이걸 놓치네. 이건 맞췄다. 어, 오, 이것도 맞췄다. 오케이, 이것도 맞췄다. 그치? 눈덩이 추가요. 잊을만 하면 TNT가 나오네. 근데 보시면 눈이나 그런 거 잘 안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좀 그런 게 뭐 레어 같은 건가 봐. 잘 안 나와. 좀 안 나오는 것들이 종종 있더라고. 케이크도 제가 못 봤었는데 TNT랑 같이 나왔어요. 제가 연습할 때 못 봤었거든요. 오케이. 그치. 어? 뭐야? 라이프 5 추가? 시간 추가인가? 이제 슬슬 TNT도 한번 맞춰볼까? 여러분, 1분은 맞추는 겁니다. TNT 맞추면 어떻게 되는지, 과연 초기화할지. 와, 오, 이번에 두 개 다 맞췄어. 어, 나 지금 더 하고 싶은데? 방금 두 개 올라오는 거 다 맞춰가지고 세 개도 한번 다 맞춰보고 싶다. 세 개 올라온 타이밍이다! 어, 네 개가 올라왔네? 아, 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게 실제 모바일 게임에서는 손으로 긋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번에 눈덩이 던지는 시간이랑 그런 걸 다 예측해야 돼서 좀 어려운 거지. 실제 모바일 게임은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간단한 모바일 게임이었어. 자, 이제 TNT를 맞춰야 되는데 TNT가 TNT 맞추는 것도 생각보다 힘든데? 맞추자, 맞추자! TNT 맞추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오케이, 지금 이제 TNT 올라올 거야. 이쪽 여기를 맞추면 TNT 맞췄다. 맞추지 않았나? 우와! 설마. 아, 맞아. 원래 그 게임도 놓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를 때리면 끝나는 거였나? 그 게임을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TNT 맞췄더니 끝났어. 여러분, TNT 맞춰서 끝난 거 맞겠지? TNT를 맞추지 않는 걸로 맞추면 게임이 끝납니다, 여러분. 조심해서 게임하세요. 근데 되게 옛날 생각나고 마크로 되게 표현을 잘해서 되게 재밌었던 미니게임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미니게임 블럭 닌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빠.